오늘 정말 간단한 다시마 요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마는 주로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쓰지만 명절에는 다시마를 튀겨서 나물에 곁들여 먹기도 하죠. 설탕을 뿌려두면 평소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설탕 없이 먹으면 짭짤해서 맥주 안주로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엔 치맥보다는 이 담액이 더 맛있고 칼로리도 낮아서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변비에도 좋고 피도 맑게 해주고 항암 성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비건이나 베지테리언 음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돼지테리언에게도 좋죠. 마른 다시마를 준비해서 사각형 모양으로 자릅니다. 큰 다시마를 사서 소금기를 닦아내고 나서 자르면 되는데 저는 그냥 다시용으로 잘라둔 다시마를 샀어요. 크기도 아주 적당하네요. 너무 얇으면 튀길 때 태우기 쉬우니까 살짝 두꺼운 조각들을 골라뒀어요. 중불에서 팬을 가열한 다음 얇은 기름막을 형성할 정도로만 식용유를 붓습니다. 다시마는 워낙 얇아서 기름이 조금만 있어도 튀겨지거든요. 기름 온도를 시험해보세요. 작은 조각을 떼어서 기름에 넣어보고 하얗게 거품으로 덮이면 준비가 된 겁니다. 대충 섭씨 150도에서 220도 사이에서 튀기면 됩니다. 이제 다시마를 넣고 몇 초 만에 뒤집어줍니다. 원래의 검은 색깔이 사라지면 다 튀겨진 거니까 오래 두지 마시고 건져내세요. 거기서 다시 검어지면 타버린 것이고 쓴맛이 납니다. 너무 뜨거우면 다시마가 타기 쉬우니까 불 조절을 적당히 해주세요. 다시마를 건져낸 기름에 새 다시마 몇 장을 넣고 5초에서 10초 만에 튀겨냅니다. 튀겨낸 다시마는 페이퍼 타월로 표면의 기름기를 적당히 닦아줍니다. 취향에 따라 설탕을 뿌려도 되고 저처럼 설탕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다시마가 식으면 통에 넣어서 보관하면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